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 바퀴. 저는 지금 수성구청 민원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행하는 꿈앤카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생활인으로서 행복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민원실에 이렇게 카페를 열어서 커피도 만들고 빵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 즐겁게 커피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이곳 장애인 카페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대구경북물포럼 개최를 기념해 달성군에 있는 디아크에서 물과 친한 수생식물 정원전을 열었습니다. 수생식물은 흙이 없어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이번 전시회는 물포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이 오늘 옥포면 옥연지 현장에서 송해 씨와 송해공원 조성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옥포면 옥연지 일대 47,300제곱미터터의 수변복합 휴식공간인 송해공원을 조성하고 옥연지 서편 3km 구간에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송해공원 조성은 송해 씨의 부인이 옥포면 출신이고 달성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한 송 씨의 활동이 인연돼 추진됐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